금사빠의 콧바람 라이브. 오케이, 들어간다.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 가장 활력이 필요한 시간 4시. 찬양을 통해 마음을 나르고 활력을 얻는 시간. 금사빠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브이로그를 해봤는데 사실 이게 녹록치 않습니다. 지난주에 좀 흐렸잖아요. 맞아. 그늘진 얼굴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잘 나오고 있나 모르겠네요. 지금은 어떻게 흐릴지도 몰라. 저희가 이제 콧바람 라이브 시작했잖아요. 여러분들 반응이 어땠을지 참 궁금합니다. 아직 저희가 방송을 아직 내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2회차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궁금해요. 지난주에 하셨을 때 어떠셨나요? 굉장히 추웠어요. 네, 저는 이제 파카를 벗고 하는 거를 모르고 그냥 제 집에 있는 따뜻한 걸 입고 그쵸, 하는데 예. 영상 이렇게 편집한 거를 네. 잠깐 보니까 되게 군밤 장수처럼 운동 많이 한 사람처럼 나오셔가지고 뭐 그런 약간 내추럴한 모습들 네, 네. 어떻게 보면 순수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추럴하게 조금 더 예뻤으면 좋겠어요. 아, 그쵸. 오늘도 저희가 콧바람 라이브 진행하죠. 네. 오늘은 어디로 갈지 이제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한번 저희가 가는 길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가서 그곳이 어디인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볼까요? 출발! 빠이! 고고고! 근데 원래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날씨에는 안 나가는 촬영으로 그날 사람이 별로 사실 그날 비가 살짝 떨어졌잖아요. 덕분에 그쵸, 사람이 맞아. 좀 적었죠. 맞아 맞아. 여름에 딱 그 앵글로 찍으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우리 그날 나가자 공군의 여쇼 할 때. 그나마 그 중에 색감 있는 게 그 추락주의. 나는 약간 메타포처럼 뭔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느껴지고 잘 나갈 때 조심해라. 미셸 선생님 옆에 추락주의가 있었거든요. 잘 나갈 때 조심해라. 조회수 잘 나올 때 조심해라. 지난주 영상을 이렇게 편집하면서 보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의미? 큰 프레임 안에서 교회가 크게 보이고 한쪽에 구석에 있잖아요. 교회가 근데 막 이렇게 되게 뭔가 불쌍해 보이는 느낌 같은 거? 약간 이렇게 좀 뭔가 이따기 소람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런 막 갈대들도 다 꺾여 있고 시계를 피기 위해서 시들어 있는 막 그런 모습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약간 뭐 생기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기에 좀 필요한 일들이 아닌가 생각. 오늘은 어떤 의미가 기다리고 있을지 그렇죠. 오늘은 어떨지 것도. 자 갑시다. 오케이 도착. 네 여러분 저희는 지금 이천 만나교회에 와 있습니다. 아 헛바람 라이브 두 번째. 사실 아직 저희가 세팅이 안 됐어요. 아직 이런 상태고 차도 이렇게 된 상태인데 저희가 일단 세팅을 하고 한번 콧바람 라이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여러분 목사님과 전도사님은 열심히 세팅 중이시고요. 저는 그냥 앉아 있습니다. 머리가 좀 아파서. 아 오늘 촬영은 이제 저 두 분께서만 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카메라를 들고 카메라맨으로서 이제 저 임무를 다할 건데 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녹음을 못한 건 아니고요. 아, 이 곡이 정말 목사님과 이 전도사, 신전도사님 목소리로 채워지면 정말 너무 아름답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양보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천 만나교회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변화산 주제가인 나의 하나님을 준비했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이제 찬양이 시작됩니다. 허밍순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이 사랑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오늘 모든 촬영을 마쳤습니다. 저희가 이천 만나교회에 와서 정말 블레싱하는 마음으로 또 생기를 네. 불어넣기 위한 마음으로 촬영했는데 어떠셨나요? 네, 너무 의미 있는 첫 삽을 같이 뜰 수 있어서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첫 삽이요? 네. 첫 삽. 첫 삽 떴는데? 미셸 전사님 촬영으로 오늘 수고하셨는데 어떠신가요? 손가락이 지금 손가락이 안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빨개졌죠? 얼굴이 허해졌어요. 왜 이렇게 하얀 분이 아닌데 저희 금사빠의 뭐죠? 금사빠의 콧바람 라이브 두 번째 시간 또 이렇게 잘 촬영을 해봤고요. 다음엔 또 저희가 어디로 가서 콧바람을 불어넣을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 오후 정말 쌀쌀하기도 하고 많이 또 지쳐 계실 수 있는데 금사빠랑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고 네. 또 다음 시간에도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금사빠는 또 3월에 아하. 또 새로운 모습으로 라이브로 예스, 또 찾아뵙려 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만나요. 금요일엔 금사빠.